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디빌딩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리 공지를 드렸던 대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지녔던 바디빌더를 찾아볼까 합니다. 사이드 체스트 포즈와 앞선 영상이었던 프론더블 바이세스 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프론더블 바이세스 포즈는 전체적인 쉐입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반면, 사이드 체스트 포즈는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이 강조되는 포즈입니다. 오늘도 저트포이와 함께 가장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시대순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부터 활약을 했던 세 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설지오 올리바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실측 사이즈를 자랑했던 그의 팔 근육과 가슴 근육의 볼륨감으로 인해서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엄청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절친 프랭코 콜롬보입니다. 펌핑 아이언 내에서 아놀드 슈왈제너거에게 가슴 근육이 없다면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취하지 말라는 구박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아놀드 슈왈제너거만큼의 볼륨감은 없지만 프랭코 콜롬보의 가슴 근육에 깊게 패인 가로줄 문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유일무이한 남자 아놀드 슈왈제너거입니다. 188cm라는 큰 키에 굉장히 흉곽이 넓은 바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꽉차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놀드 슈왈제너거가 가지고 있는 가슴 근육의 볼륨감을 따라갈 바디빌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진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서지 뉴브레이입니다. 피규어 조각상을 연상케 하는 그의 아름다운 쉐입과 함께 가슴 근육의 볼륨감 등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 커뮤니티에 예고를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사이드 체스트 포즈 사진을 올렸던 데니스 티네리노 선수입니다. 커뮤니티 댓글에 몇몇 맞히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데니스 티네리노 선수는 사실 올림피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는 아닙니다. 네 번의 미스터 유니버스 타이틀을 지냈던 바디빌더로 팔 사이로 보이는 뚜렷한 복직근과 클래식한 라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바디빌더입니다. 70년대의 매스몬스터 루 페리그노 역시 사이드 체스트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아놀드 슈왈제너거보다 더큰 신장과 넓은 흉곽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팔 근육의 두께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루 페리그노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거너 러스보 역시도 엄청난 사이드 체스트 포즈로 잘 알려진 바디빌더입니다. 앞선 바디빌더들에 비해서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부족할지라도 거너 러스보의 두꺼운 팔 근육과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전완근의 두께감으로 인해서 꽉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다음은 제 과거 영상에서 한번 소개되었던 바디빌더입니다. 너틸러스 머신의 히트 트레이닝 방식으로 28일 만에 60파운드의 근육을 얻었다는 케이시 비에이터입니다. 현역 내내 히트 트레이닝 훈련 방식을 채택했던 케이시 비에이터의 근육의 두께감과 강도가 잘 표현된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다음은 보이어 코입니다. 70년대 후반까지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바디빌더입니다. 두께감이 좋은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클래식한 라인과 완성도 높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챔피언 크리스 디커슨입니다. 브록을 넘긴 나이에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냈던 바디빌더로 숀 로든이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기 전까지는 가장 나이가 많았던 올림피아 챔피언이었습니다. 톰 플라치입니다. 그는 하체로도 잘 알려진 바디빌더이지만 상체 쪽에서 보여줬던 근육의 두께감 역시도 꽤나 훌륭했던 바디빌더입니다. 올드스쿨 바디빌더 중 측면 하체의 완성도를 최초로 보여줬던 바디빌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좌측의 데니 파딜라 역시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지닌 바디빌더입니다. 자이언트 킬러인 데니 파딜라의 유일한 단점을 조 웨이더는 신장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모든 규정 포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자비한, 즉 브루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벌틸 폭스입니다. 벌틸 폭스는 80년대를 대표하는 매스 몬스터로서 작은 키이지만 리 헤이니와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사이즈를 지녔던 바디빌더입니다.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근육의 두께감은 리 헤이니를 능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리 헤이니를 압박했던 선수는 벌틸 폭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리 스트라이뎀 역시 전면에서는 리 헤이니를 압박할 정도의 거대한 근육의 볼륨감을 지녔던 바디빌더입니다. 특히 가슴 근육이 강점이었던 그의 사이드 체스트 포즈는 정말 빈틈이 없었는데요. 다만 후면 포즈에서 리에니를 압박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초대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 리치 가스파리 역시도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형적으로 타고난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근육의 두께감과 강도를 표현하는 포즈에서는 강점을 보였던 바디빌더입니다. 마이크 애슐리입니다. 199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쇼네이가 드러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위에서 1위로 격상했던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입니다. 좁은 프레임의 바디빌더지만 근육의 두께감이 잘 보이는 사이드 체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는 그의 보디빌딩 커리어 내내 완전한 내추럴이었다고 주장을 했던 바디빌더였습니다. 90년대의 히어로 숀 레이, 플렉스 윌러, 케빈 레브론도 사이드 체스트에서는 정말 강점을 보인 바디빌더입니다.
특히 매년 다양한 모습들을 보였던 케빈 레브론이지만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이즈와 볼륨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삼각근과 대흉근, 팔근육뿐만 아니라 팔과 팔 사이에 보이는 뚜렷한 복직근도 그의 강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이드 체스트에서만큼은 로니 콜먼보다 더욱더 거대한 사이즈를 보이는 듯한 케빈 레브론의 모습입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나셀의 엘손바리 역시 사이드 체스트 포즈에서 정말 꽉 찬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의 괴물 무스타파 모하메드 역시 제이 커틀러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꽉 찬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지녔던 바디빌더입니다. 커리어 말기에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근육을 모두 잃었지만 00년대를 대표하는 매스몬스터 바디빌더였습니다. 상체에서는 정말 적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바디빌더였던 자니 잭슨입니다. 거대한 상체에 비해서 아쉬운 하체 사이즈를 지닌 바디빌더였지만 그의 전성기였던 2000년대에는 완성도가 높은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크리스 딤입니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아시아계 바디빌더로서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미성이란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지만 엄청난 사이드 체스트를 보여주는 마커스 럴도 있습니다. 삼각근과 대흉근만큼은 그 어떤 보디빌더에게도 지지 않는 엄청난 사이즈를 지닌 바디빌더입니다. 21년째 프로 커리어를 이어가는 덱서 잭슨도 있습니다. 과한 사이즈의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근육의 볼륨감과 모양, 완벽한 다이어트 3박자가 모두 어우러진 사이드 체스트 포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번의 올림피아 챔피언 피리스도 사이드 체스트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바디빌더입니다. 큰 프레임의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입체감이 그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강점은 사이드 포즈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앞선 피리스와 덱서 잭슨에 비해서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롤리 윙클라이지만 그의 팔 근육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팔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팔 근육이 강조된 이 포즈에서 팔 근육 하나만으로도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훌륭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바디빌더입니다. 롤리 윙클라와 함께 현대 매스몬스터를 대표하는 빅 람이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거대한 흉곽을 자랑하는 바디빌더이지만 가슴 근육의 볼륨감 역시 뛰어납니다. 컨디셔닝 문제로 늘 질타를 받아오는 빅 라미이지만 측면 하체의 다이어트의 수준이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저트포이가 생각하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훌륭하게 소화했던 바디빌더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번 포즈보다 고르기 힘들었던 사이드 체스트 포즈이지만 단 한 명을 고르라면 7번의 올림피아 챔피언 필 히스를 고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러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